안녕하세요. 부천대학교 리포터 김주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학과는 바로 높은 취업률로 각광받는 부천대학교 간호학과인데요. 간호학과 하면 아무래도 실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간호학과 친구들과 함께 직접 실습을 체험하면서 간호학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부천대학교 간호학과는 수준 높은 이론 교육과 교내외 실습을 통해 건강회복, 질병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간호인을 양성하는 곳인데요. 특히 부천 지역의 유일한 간호학과로 지역의 병원과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임 간호를 위한 간호학 전공 수업과 최신식 시설을 갖춘 실습실에서의 교내 실습,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전문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임상 실습을 통해 국내외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 있는 간호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간호교육 수준을 인정받아 2021년 상반기에 간호교육 인증평가 5년 인증을 획득했고, 이를 통해 간호학과 졸업생들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기본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인 BLS-TS를 운영해 부천대학교 간호학과 학생과 일반 재학생들이 BLS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임상간호사 및 지역사회 간호사, 보건의료 관련 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부천대학교 간호학과는 부천 지역의 유일한 간호학과입니다. 그래서 학과가 신설될 때부터 지역에 있는 병원들과 또 기관들에서 굉장히 또 원활하게 또 임상실습까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협약된 기관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BLS, 그러니까 기본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을 저희가 승인을 받았는데요.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기본 심폐소생술 교육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넓고 좋은 환경에서 실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주변에 병원들이 되게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실습지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교수님들께서도 많이 힘써주셔가지고 되게 다양하고 조금 상급 종합병원에 많이 실습을 나갈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조금 큰 저희 학과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부천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문 간호인이 되기 위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 간호교육 인증평가 5년 인증을 통해서 높은 간호교육 수준을 인정받은 부천대학교 간호학과.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안녕!